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국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의 염원인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충북 일자리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충북 일자리 대토론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육성과 신사업 국가단지 조성 등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음성, 진천 이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신성장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방안 중 혁신도시 육성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진천 음성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전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우수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 공기업과 연관된 분야에 기업이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에 따라 지방의 거점 도시로서 육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충북도와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당뇨 바이오 산업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직률 상승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충북도 대통령 정책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전 공기업의 지방인력 할당량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2020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지역 인재 채용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쌀 생산시체 기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됐습니다. 쌀 생산시책평가는 1996년부터 쌀산업정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것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가장 큰 상입니다. 충청북도는 논타작물 재배 확대, 담리작 재배 면적 확보, 쌀선도 경영체 교육훈련 참석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농정시책을 발굴해 도내 쌀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이시종 지사, 김양희 도의장, 이광진 충북도의원, 이필용 음성군수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습니다. 일부 행사는 새마을운동 실천비전 동영상 시청, 품바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유공자 시상, 감사패 전달, 대회사, 격려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5만 톤 미만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대해 발암물질인 브롬산염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음성과 진천, 괴산 등 광역상수도와 청주 낭성면과 진천 백곡면, 보은, 옥천, 영동 등 지방상수도입니다. 내년부터 수돗물 안전기준 항목에 적용되는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전문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도정사상 첫 임기제 공무원을 2급 상당의 도민소통특보로 명명하고 공모 절차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도가 추천한 인사를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도내 시민단체 대표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통특보가 채용되면 기존 정무특보의 업무는 경제특보로 변경됩니다. 충북진로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도내 초, 중, 고 학생들의 체험중심 진로교육 전문기관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내부는 진로 설계를 돕는 진로 상담 마을과 직업 체험을 위한 보건 의료 마을, 항공 우주 마을, 로봇 기술 마을 등 10개의 상설 진로 체험 마을로 구성됐습니다. 제천사랑 청풍호 사랑위원회가 내년 1월 1일 청풍호 유람선에서 열리는 선상 해맞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 선착순이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전 7시 선착장에서 출항하는 유람선을 타고 호수 한가운데에서 2018년의 첫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